퀸덤 퍼즐은 채널을 돌리다가 가끔 스쳐보게 되는 프로였는데요. 물론 어느 편 하나 제대로 끝까지 본 적은 없고, 최근에 이를 통해서 엘즈업이라는 걸그룹이 탄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프로그램을 가끔 볼때 러블리즈 출신의 K가 나오길래 아직도 아이돌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잘 되길 바랐는데요. 결국 최종 멤버로 등극을 하였다는 것에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사실 엘즈업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되게 이런 오디션류가 연출상 엎치락뒤치락, 출연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탈락의 위험에 빠졌다가 다시 회생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마련인데, 어느 회에선가 어떤 참가자 한 명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하고 옆에 친구와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아저씨들은 퍼뜩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레니 크래비츠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는 1991년 발표된 노래로 빌보드 핫100 차트 2위까지 올랐습니다. 그의 최대 히트곡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1위를 찍은 나라는 없네요. 레니 크래비츠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로서도 활동하는 연예인인데요. 그는 이곡 외에도 Fly Away, Again 등의 빌보드 핫100 탑40 히트곡이 있으며, The Guess Who의 명곡 American Woman을 리메이크하기도 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니 어게인에는 지나가서니 아메리칸 워먼에는 헤더 그레엄이 출연을 했었네요. 다재다능한 그는 It's Ain't Over Till It's Over에서 대부분의 반주를 직접 하였습니다.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That's the Way of the World라는 노래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니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군요. It's Ain't Over Till It's Over는 레니 크래비츠가 아내인 리사 보넷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작곡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리사 보넷과는 노래 발표 뒤 2년 후인 1993년 이혼을 하였습니다. 리사 보넷은 미국의 여배우로, 저는 잘 모르지만 코스비 쇼에서 딸 역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녀는 이 배역으로 프라임타임 에미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리사 보넷은 후에 DC 히어로인 아쿠아맨을 연기한 제이슨 모모아와 재혼하였습니다. 그 둘은 미드인 The Red Road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사실 It's Ain't Over Till It's Over는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였던 요기 베라의 유명한 말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요기 베라가 1973년 미국 프로야구 리그의 뉴욕 매츠의 감독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팀이 우승과는 먼 상황에서 리그 우승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처음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기 베라의 소속팀인 뉴욕 매츠는 내셔널 동부 리그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고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리그 초반에 꼴찌를 달리던 뉴욕 매츠에 대해 시즌을 꼴찌로 마감할 것 같다는 한 기자의 말에 화가 난 감독 요기 베라는 그래도 기자와 싸우기는 싫고 대충 떨궈버리려는 속셈으로 한 이야기가 바로 이 It's ain't over till it's over 라는 대답이었다고 하는군요. 결국 뉴욕 매츠는 그해 8월 중순에 역전을 성공해서 리그 우승을 차지하여 월드 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월드 시리즈 우승은 차지하지 못하였는데요. 이후로도 It's ain't over till it's over는 흔히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기배라는 이외에도 여러 어록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그의 이런 유머와 낙천적인 마인드를 상징하는 말들을 요기짐이라고 표현했으며, It ain't over till it's over는 이런 요기짐을 대표하는 말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2015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며, 2022년 그를 기리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습니다. 아무튼 스포츠의 경쟁 상황에서 탄생한 이 말이 레니 크래비치에 의해 노래로 재탄생하여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통용될 수 있게 한 말이 되었는데요. 레니 크래비치는 최근 TK421이라는 신곡을 발표함으로써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TK421은 SF 명작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으로 그첫 작품인 1977년 스타워즈에서 데드스타에 잡힌 밀레니엄 팔콘을 사찰하는 임무를 받은 한 스톰트루퍼의 식별번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TK421, wire to your post. TK421, do you copy?